자, 김태현의 정치쇼. 저희가 자랑하는 최고의 코너. 정치 비평과 정치 컨설팅 해드리는 여의도 타짜. 세 분 모셨습니다. 장타짜, 장성철 공정선조 소장, 김타짜, 김상열 정치평론가, 평론가 윤타짜, 도모아 정치분석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장성철 소장님 왜 마스크를 쓰셨나요? 네. 뭐 저항정신인가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항정신.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감기에 기운이 네. 좀 있어가지고 네. 예방 차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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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기대하는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이경희님 우리 타짜님들 얘기 들어볼 시간입니다. 기대 기대. 방향란님 여의도 타짜 뭐 오늘은 어떤 케미가 보여질까요? 뭐 이런 기대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뭐 기대에 부응하도록 재밌는 얘기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뭐부터 볼까? 이슈가 일주일 동안 너무 많았어요. 많아요. 아유. 일단은 어제 있었던 요 핫 이슈.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의 두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다. 제가 네. 그 민주당 의원 인터뷰할 때마다 네. 동공투역 사건 퍼지고 걔 다 물어봤거든요. 네. 두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주로 비명계 의원은 탈당해야 된다, 출당해야 된다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식의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친명계 의원들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답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전격적으로 두 사람이 탈당했어요. 이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당내에서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돈봉투가 오간 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부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고는 안 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어허. 항상 논의를 하지. 네. 이 나는 이거 안 했어.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거든. 팩트는 나와 있어. 녹취록 동기됐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뭐 어떤 생각하는 어떤 온정적인 이런 생각과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눈치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했을 뿐이지 이심 전심으로 다 자진 탈당해 주기를 다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본인들이 못 느꼈겠어요. 예. 네? 네. 근데 뭐 의원들 분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놓고 말은 못해도 또 동료 의원이니까 결국 지도부 당대표의 의사잖아요. 근데 뭐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그 전날 네. 그제 밤에 뭐 저 이재명 대표가 윤관석 의원 만나가지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그게 강하게 권유했겠습니까? 이게 네. 분위기가 아까 말한 대로 거의 뭐 무르익으니까 네.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논의를 했겠죠. 그런 차원에서 뭐 대표도 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냐. 뭐 그 정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 사인을 주지 않았겠어요? 네. 뭐 강하게 얘기는 뭐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내의 눈치가 굉장히 네. 많이 보이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당대표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지금 문제 이렇게 돼 녹취록 다 나왔는데 말이야. 송경계 전 대표도 탈당했는 뻔해요? 뭔데요? 당신은 아 윤관석 의원이 네. 왜 나만 갖고 그래? 당신은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대신 받아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두 가지 양면적인 게 있는 게 여론도 안 좋고 네. 부인도 못하니까 네. 뭐 책임을 진다. 뭐 나쁜 말로 하면 꼬리 자르기. 네. 또 긍정적 표현하면 책임지는 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한 면이 있는 거고. 그게 항상 정치권의 저 해결 방석이었잖아요. 네, 두 번째 면은. 과거에 이제 노웅래 의원이 그 체포동의안 부결된 경우 같은 경우에 네? 뭐 노웅래 의원의 읍소 문제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이게 그 방화벽 역할 불이 옮겨 붙는다. 노웅래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은 네. 어떻게 하는데 뭐 그런 효과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도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두 사람의 이게 워딩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자면은 할 말이 없진 않은데 네.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고 해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였던 거잖아요. 네. 뭐 정석적인 거예요. 잘했다 그치. 못했다 따라서 네. 이재명 대표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 양면이라는 게 그 두 가지 면이었다는 거죠. 그럼 네. 네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든 야든 지금 옛날에 서로 탓하기 경쟁에서
조금씩 잘하기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잘한 거거든요. 뭐 잘했다라고 얘기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당에서 지금 태영호 의원이나 김재원은 징계하려고 하잖아요. 네.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하는 걸 눈치 보면서 계속 국민의 좀 눈높이에 맞는 잘하기 경쟁으로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좀 막한지 모르겠는데 저쪽이 개판 치니까 우리도 개판 쳐도 돼. 이것보다 쟤네도 자르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낫긴 하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자율적인 결정이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여서. 이번에 저 탈당이요? 아니야. 이제 국민의힘. 아, 국민의힘. 그건 뭐 나중에 좀 이거 얘기하고. 장타찬 이거 어떻게 봅니까? 어제 저 그 두 의원의 탈당. 이재명 대표 역할로 늦었지만 뭐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밀려서 탈당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탈당의 효과는 상당히 뭐 반감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진화하지 못해서 그렇죠. 이것은 뭐 계속적으로 뭐 언론에서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빨리 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원내대표가 바뀌니까 이게 확실히 그게 효과가 있었던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한 명이 바뀌니까 당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친명계 박광훈 원내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죠. 그렇죠. 비명계 원내대표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어제 이제 원내대표 어제 의원총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전 의원총회와는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명계들이 한두 명 나가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성토하고 친명계의 독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들이 좀 조용하고 비명계들이 나와서 의원총회에서 좀 분위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상당히 원내대표 바뀐 게 민주당의 지도체제와 총선 공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수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철 소장도 원내대표실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네. 원내대표실은 의총을 준비할 때 그 소위 말하는 전략을 짜요. 왜냐하면 원내대표의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생각에 맞는 발언자들을 일정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장성철 소장이 말하는 대로 좀 어느 정도 바뀌는 거는 원내대표가 바뀌었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다시 물어보고 장 소장한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요새 이제 화법이라고 그러나 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때만 왜 동문서답하냐. 하여튼 동문서답과 우문현답은 종이 한 장 차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동복지 사건 터졌을 때는 당대표도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뭐 김연아 의원은요? 뭐 박선재 의원은요? 이렇게 일종의 물타기로 뭐 할 수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런 생각인가 보다 할 텐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성만 의원 윤관석을 출당 조치했잖아요. 뭐 늦었다고는 해도. 그거에 대해서 물으면 아예 뭐 결자의지 차원에서 읍청마적 신정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냥 모범답을 하면 될 텐데 태영호 의원 녹취록 사건은 수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첫 번째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쟤네들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 사건만 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도하고 우리의 결단만 요구해. 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원래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성격? 네. 아니 근데 이용우님께서 이런 이재명의 매력은 사이대였는데 당대표 되고 나서는 핵고구마 동문서가 바뀐 이재명 대표의 화법에 대해 파헤치는 이재명 대표가 두뇌 회전이 되게 빠른 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하면 바로 자기 물어볼 거니까 그 차단하는 거죠. 억울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똑같지 않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식의 뭐 할 말이 없진 않지만은 해결하고 돌아오겠다 선당 후사로 그게 왜 당신한테는 적용되지 않냐라는 질문이 나올 게 뻔하니까 그 질문까지 못 가게 하는 거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에.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센스가 있고 뭐 이런 말 이런 화법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은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장 기자들이 당황해하는 게
그거는 저쪽에서 쓴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취재하는 기자들이 안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쓰는데 자기는 여기 이재명 민주당 담당한 사람인데 너 왜 저거 안 해? 투수 보고 왜 타격 안 해? 이러니까 뭐 황당하지. 네, 이번에 동문서답은 저는 약간 느낌은 달랐어요. 어떤 느낌? 예전 거랑요? 네. 네. 김연아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감정이 실렸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좀 약간 라이트한 좀 가벼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탈당을 한 거는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자진탈당했는데 그러면 너네는 이런 것도 조금 포함된 거 아닌가. 약간의 자신감이 조금 올라온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 국민들도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해줘야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late better than never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늦어도 하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잘한 거로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국힘도 좀 네.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네. 해주고 또 그걸 보고 민주당은 더 잘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박강원 체제의 나비 효과가 다양할 거예요. 네. 얘기해보자고요. 예, 박강원 체제. 그냥 봐서 계산 없이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랑 이 박강원 체제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효과. 그치. 그다음에 또 야당 내 강경파를 압박하는 효과 두 가지가 다 나타날 거예요. 박강호 그러니까 기대 이상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메시지가 확장과 통합 확장을 이야기했잖아요. 확장. 이게 양쪽을 다 압박하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국민의힘에 늘 강조했던 거 정책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으로 돌아가야지 여당이 그래야 이게 일이 풀린다라고 했는데 이걸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송기현 원내수석 외에도 이용우, 홍성국 이런 분들은 현실 경 그 실물 경제 경험이 있는 경제통인데 그동안 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좀 못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전면 배치한 거. 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정책이 나오는 게 물론 민주당 고민을 해서 나왔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하지도 않았던 걸 가지고 각 세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정책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여당이 할 말 없는 정책들을 카드들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그게 둘 다 양쪽을 압박하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권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지금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그 박강원 원내대표의 일성이 저는 굉장히 사이다 발언이었다고 봐요. 일성이 뭐였는데요? 지지자만으로 총선 못 이긴다. 아, 그거 사실은 네. 저 선거학 교과서에 있는 얘기인데. 있는 얘기지만 감히 지금 양쪽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 못했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나오면서 네. 뭐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압박 효과 양쪽에 대한 압박 효과 상당히 커졌고 그래서 예. 앞으로 좀 잘하기 경쟁을 기대를 해봐요 저는. 그 예를 들면 네. 지금 뭐 원내대표단 꾸린 거 보면 송기현 의원 이소영 의원 대변인까지 김한기 의원 그다음에 이용우 의원 홍성구 의원 요 라인업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주류를 이뤘던 학생운동권 과는 좀 다른 일종의 전문가 그룹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전면 배치한 것도 그런 보수 생각입니다. 쪽이 뭐 스펙 경험 이런 거는 원래 민주당보다 낫다 뭐 이런 우리가 인식이 있잖아요. 고향반들 이제 스펙 쫙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갖다 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언론에 보니까 대형 로펌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 검찰 출신, 법원 출신, 김앤장 출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깔는 거는 전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 사람들이 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 네. 말 실수, 행동 실수 같은 거를 최소한 덜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는 당연히 정책 공약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등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상평 김타자한테 그거 네. 물어볼게요. 저 확장과 통합 강조했어요? 네. 확장은 이제 중도층 확장일 거고 통합은 이제 뭐 중도층 통합도 있지만 당내 통합 얘기도 하겠죠. 그렇죠. 지지자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주 좀 보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보니까 뭐 당장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는 당원들이 뭐 수박이다. 네. 경선 때부터 네. 탄핵해야 된다. 사퇴라. 뭐 청원 돌린다는데 당원 게시판에.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그거를 부각시켜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조국 그 전 장관 그 사건
그때부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잖아요. 근데 그때에 저한테 왔던 비난의 강도와 지금에 오는 비난의 강도가 저희처럼 많이 비난을 듣던 사람한테는 오히려 한계 체감의 효과가 계속 역시가 달라진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강원 원내대표도 사실은 뭐 이거 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워낙 계속해서 듣던 얘기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압박은 있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사람들이 당당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강원 의원이 됨으로써 당은 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뭘 후회요? 원내대표를 친명계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의총장 분위기부터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재명 당대표로는 내년 총선 치르는 것이 당에 긍정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검찰에서 2차 체포 동의안을 이렇게 국회로 보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과감없이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면 그래서 그 박광원 의원이 당선된 이 나비 효과가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요. 봐요. 저 장타자 얘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뭐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 본인이 뭐 앞장서가지고 무슨 압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있잖아요. 당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중도 쪽으로 가고 하면은 말을 안 하던 사람도 말하기 시작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흐름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충돌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169명인가? 그럼 그간에는 예컨대 친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30명이고 비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보죠. 그럼 겉으로 보이긴 3대 1이잖아요. 그럼 실제 민주당 169명이 120대 40이었을 것이냐?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실제 분포가 어떠한지는 이제 드러날 거라는 거죠. 조용한 다수가 움직이는 상황이 오는구나. 이건 윤타자도 물어봐야 되겠다. 박강원 의원하고 양당 원내대표, 여당의 윤재혁 원내대표, 새로 신임입니다. 역시 저 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 케미 어떨까요? 어느 보도 보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윤재혁 원내대표하고 인연이 되게 오래됐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던데 제가 생각해 보면 박강원 원내대표는 MBC 기자 출신이고 저 윤재혁 원내대표는 경찰 고위직 출신이고 그래서 인연이 아니 그 경찰인데 그 아주 초급 간부 때부터 뭐 서울 경찰청 경찰청 이런 데 많이 계셨던 분이니까 윤재혁 의원이 뭐 그런 인연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윤재혁 원내대표도 뭐 지금까지는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좀 안정감이 있는 뭐 강하게 뭐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고 제가 볼 때 윤재욱 원내대표가 좀 더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은 이 압박을 받아들여서 당내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변하지 않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 꽹과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서로서로라고 할 수 있으면은 좋은 압박인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분은 뭐 패밀리를 호흡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뭐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총선을 앞두고 구도가? 양당은 국회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서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각종 현안 법률을 통과시킨다라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총선 때문에? 네. 뭐 이분 두 분들이 되게 자극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날카로운 사람들은 아닌데 뭐 당의 분위기 그리고 용산의 분위기 그리고 친명계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이 양당 원내대표의 기본적인 성격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 이전 원내대표들도 우리가 막 공식적인 회담에서 보면 막 싸움 말싸움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월요일마다 뭐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회동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적인 교감을 넓혔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그냥 그때로 끝난 거예요. 양쪽 당의 입장을 강하게 국회에서 뭐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 두 분들도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다.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싸움의 방식이 좀 바뀔 거라고 봐요. 방식이 바뀐다. 네. 왜냐하면 저쪽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이거로 싸워왔어요. 이쪽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 이걸로 싸워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충성 경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저쪽이 잘못하는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뀔 거라고요. 그 한쪽은 민주당이 민주당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저쪽에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움의 방식이 바뀌면 저쪽도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개딸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확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강도가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만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기기 때문에 네. 나눠 맞아가지고 아프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박을 몰아내자 하면 한 몇 명 골라가지고 수박이라고 하면 그게 아픈데 뭐 다 수박이면은 뭔 상관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는 게 기본적으로 철험의 소속 의원들도 이번에 박강원 의원을 민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개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니 본인들 입장에서는 박강원의 합리성 그다음에 박강원의 어떤 그동안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 신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딸들의 공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공격 때문에 민주당이 날카롭고 자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원내대표이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온화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특검법도 있고 또한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올 수도 있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 원내대표 회담 이끌어 나갈 수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타자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 얘기하셨는데 대립의 첫 번째가 지금 간호법이에요. 네. 이 간호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요거는 저희가 앞서 저 장관과 인터뷰도 풀었으니까 그 얘기 말고 정치적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장타자. 네. 여연. 네.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소. 이거 보니까 간호법 관련해서 여론조사한다던데. 아, 현안에 대해서는 다 여론조사를 해요. 네. 근데 이게 기사가 나왔어요.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래 하는 거다. 일단은 간호법을 거부해야 되는 명분을 국민 여론에서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여론이 아니야 간호법 통과시켜줘라고 하면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이요? 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주의 의원이 어제 나와가지고 우리 간호법 제정 윤석열 후보가 공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당시 카드뉴스로 해서 간호법 제정하겠다고 막 플레이했어요. 근데 이런 팩트까지도 거짓말하면서 간호법 거부의 명분을 삼는다라는 것은 옳지 못한 행태다. 뭐 지금 말을 했던 카드 뉴스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만났던 거 쇼츠 공약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뭐 기사는 나오던데 자 일단 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요거 광고 듣고 이야기 좀 마저 나누겠습니다. 자 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저 득실일 또 따져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저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네. 이유는 간호사, 의사, 간호사 직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해야지 이것만 지금 탁 통과시키면 갈등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되 대신 당정이 새로운 입법을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항상 우리 패널들이나 국민들한테 정부에서 캠페인 어떻게 했냐면 간호사분들의 헌신적인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많이 했지. 의사 간호사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처우 개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나온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특정 직능이나 특정 세력 직업군을 타겟으로 하는 법안을 특별히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노동법이나 근로법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세분화해서 특정 직군을 이런 식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하게 된다면 각종 직능단체 노조들에서 자기네들을 위한 법안을 계속 제정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보호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직군은 없다. 직업은 없다. 다만 장애인, 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법은 필요하다. 자, 그러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저는 행사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약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행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뭐 간호법에 대해서 뭐 말할 건 아니지만은
그 용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여당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복잡한 건 잘 모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직역에 대해서 지금 간호조무사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갈등이 잘 모르거든. 이게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 게 저도 네. 저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 준비하면서 네. 이 내용을 쫙 숙지를 했지 네.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왜 저 의사랑 간호사랑 싸우는 거지라고 잘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제가 양곡법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수렴돼요. 아.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말하는 쪽이 옳다 그러고 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쪽이 옳다라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걸 이게 뭐 설명을 잘 물론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것도 네. 있겠지만은 지금 많은 법안에서 벌어진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저는요. 이게 제가 양곡법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정책의 정치화예요. 정책의 정치화. 네. 아, 그 얘기 많이 하죠. 네. 제가 양곡법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저 양곡법은 없어도 개정 안 해도 다 하는 거다. 정치의 총화로서 재정이 투입되게 돼 있다. 아니 쌀이 남아들고 쌀값 떨어지면은 대책이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책을 경직화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양곡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양곡법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의료라는 전문성, 특수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특수성이 있는 분야는 따로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변호사법 있잖아요. 우리 행정사법 있잖아요. 다 있는 것처럼 전문성, 특수성이 있는 분야는 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간호사법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료법에 다 있는 걸 떼어낸 것뿐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의 일단 자긍심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내가 지금 대통령 참모예요.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면 의료사 의사들이 날리고 행사를 하면 간호사들이 날리고. 그게 정치화된 거죠. 그게. 그럼 이건 대통령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정치화를 만든 정치권이 저는 잘못됐다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은 간호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통과가 된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의사들한테 달라진 게 있나? 별로 없거든요. 단지 의사들도 자기들의 어떤 소나기에서 간호사들이 좀 빠져나가는 느낌, 느낌적 느낌 때문에 이거 막 반대하는 거거든요. 지금 간호사들이 따로 뭘 할 수 있을 거다? 못해요. 의료법이 있기 때문에 못해요. 뭐 또 이제 뭐 이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용산은 어떤 선택하는 게 아니 정치적으로 아까 제가 뭐 저야말로 정치공학적인지 모르겠는데. 정치공학적이요? 총선택 옛날에 다 담배값 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담배값 싸다고 건강 그다음 이제 저 재정. 뭐 이런 문제 세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만 두 배로 올릴 수 있었거든. 담배값 올리는데 제일 가장 강한 저항층은 고령 남성 보수층 세 개가 결합하는 쪽 이쪽이 강하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민의힘의 정책위원회에서 간호법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네 가지 이유를 댔어요. 그런데 네. 거기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논리로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정책을 오래 했지만 100% 완벽한 정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앞으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다 행사해야 돼요. 양곡법하고는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파리오님, 타짜님들, 태영호 의원 녹취록 좀 파헤쳐 주세요. 태영호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진복 수석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요거 어느 분한테 부탁할까? 누가 먼저 하실래요? 자, 장타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국힘, 기본적으로 이진복 수석이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태용호 의원은 공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직원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과장되게 얘기했다. 어쨌든 이진복 수석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이진복 수석과 태용호 의원의
둘이 나누는 육성이 없는 네. 한 이 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반박할 만한 다른 정황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으흠. 일단은 이들이 얘기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전제 조건을 먼저 까는데 까는데 태용 의원이 네. 이진복 속을 만났다라는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그날 와가지고 부자진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네. 양쪽은 다 부인을 하지만 태용 의원이 이 사실 그대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강하게 징계하려고 지금 네.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냥 태용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이야, 그게 과장됐어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윤리위를 갑작스럽게 소집해가지고 징계 안건을 올리고 네. 월요일에 강하게 징계하겠다고 왜 그러겠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제가 뭐 앞부분 공감한 뒤는 당에서 징계하는 명분은 사실을 폭로했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징계한다. 논리 구조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아, 그렇죠. 자기의 이걸 위해서 뭐 보좌진들을 뭐 공기 잡기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리 구조는 그렇다라는 거죠. 윤타자 어떻게 봅니까? 거짓말한 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팩트는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와서 이제 뭐 축한지 당분지 하고 가고 그 이후에 보좌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가 팩트잖아요. 이게 녹취록도 아니고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 파일. 녹음 파일. 녹음 파일이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진복 최고위원이 아유 축하드린다 대통령도 기대가 많으시고 또 야당이 너무 세게 하면 또 우리 최고위원님이 잘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했으면 아무 그냥 통상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더 들어가고 있잖아. 매일매일 보고하는데 뭐 공천도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고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겠죠. 그럼 세 가지지. 아예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 그다음 두 번째는 좀 약간 애매하게 말했는데 태용호 의원이 거기다가 이제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보좌진들한테 군기 잡으려고 했을 가능성. 세 번째는 아예 그런 말이 없는데 했을 거. 셋 다 뭐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진복 수석이면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과거의 발언들 때문에 아까 우리 박강원 원내대표 이야기 한참 했지만 아니,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있어라는 걸 하고 저 사람은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인식하는 거 그 차이. 아니 근데 저는 네. 앞부분에 뭐 우리 윤 실장이 동의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 동의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 부좌관 진짜 오래 했거든요. 아, 그리고 한 8명의 국회의원과 제가 일을 했어요. 제가 진짜 오래 했다고. 근데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진이라는 거는 거의 뭐 생사 여탈권의 권한을 쥐고 있는 관계예요. 보좌진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뭐 과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전 좀 이해하기가 아니, 어려워요.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걸 이해관계와 경험과 이런 걸 다 비추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상당히 팩트가 어느 정도는 약간 허풍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팩트는 존재한다고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봐요.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저 보니까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 공천 개입 의혹은 허풍이라는데 잘 안 믿지. 믿기지 않지. 경험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사람들은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번 파문의 근저엔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간 역학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얘기 동의하세요, 윤타자? 그렇죠. 아니 그 개연성 사람들이 아니 충분히 그럴만한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이유인 거죠. 근데 어쨌든 당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뽑힌 집권여당 최고 지도부 일원에게 대통령의 비서가 이래라 저래라 공천을 갖고 협박을 했다.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상당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진복 수석의 인품상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자 당에서는 이제 중징에 들어가나 이렇게 되면 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용산도 아까도 거.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과거 같으면은 중징계를 안 하겠죠. 왜요? 근데 지금은 왜냐면은 뭐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도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었어. 네. 그럼 굉장히 압박을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하기 경쟁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다.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좋은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태용 의원을 그냥 넘어가면 그 경쟁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태용호 의원한테 징계를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의 징계가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을 폭로했다는 게 그래서 아니라.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을 어렵게 했다. 뭐 이런 거. 이게 저는 김기현 대표한테 기회라면 기회가 온 거다. 김재원, 태용호 뭐 이렇게로 해서 분위기 다 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당연하게 안 느낄지도 모르겠는데 용산에 대해 가지고도 압박이 되는 거죠. 어떤 압박이요? 거짓말 한 거로 돼가지고 징계를 한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매우 서로 좋지 않다라는 식의 압박이 그러니까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이진복 수석에 대한 무언의 경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장따짜 나 그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저 용산발 소식도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좀 지난 얘기인데 25일에 저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는데 목사님이 반드시 저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 목사님에게는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전화와서 자기한테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선 아니야 사실 아니야라고 선을 걷거든요. 이거의 진위는 저 취재된 거 있어요? 정광훈 목사의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용산에서도 정광훈 목사를 되게 부담스러워해가지고 이미 좀 관계를 끊고 손절을 한 분위기가 강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주로 했던 게 이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했는데 예, 아니, 저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광훈 목사와의 소통. 아, 소통을? 주로 이제 그 팀에서 했었는데 시민사회 수석 관할 얘기는 하죠. 네, 그 팀에서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였었거든요. 아, 이거 터지고? 근데 정광훈 목사 목사가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인데. 아 그랬어요? 네. 정광훈 목사의 말을 뭐 얼마나 우리가 신비스럽게. 저는 목사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과는 다르다. 없는 말 지어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실제 전화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군가 했는데 과장했을 수는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소위 대통령실을 함부로 팔 수가 있나요? 하나님도 함부로 파는 분인데 뭐.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실을 그렇게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을 파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들이 은밀하게 팔아서 자기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사기치는 사람들 뿐이 없지 이렇게 뭐 제도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쉽게 판다? 근거 없이? 저는 그 상상해보기 지금까지의 역사로 볼 때 상상해보기 어렵고요. 어느 정도의 근거는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막 나가는 분이니까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빨리 다 올려야 돼요. 예컨대 그럼 정광훈 목사 보고 증거 내놔라 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어디 예컨대 행정요원 전화라도 받았다라고 그렇지. 하면은 그럼 그 사람 조치하고 아까 제 장성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 행정 비서관급 이상은 택도 없고 행정관급 이상도 아닐 거라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근데 혹시 뭐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0%라고는 말 못 하겠고 그럼 그런 것까지 드러내 가지고 확 잘라야지 다. 그래 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해보죠. 기시다 일본 총리입니다. 네.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저 그 얘기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때문에 조기 답방을 결심했다. 그럼 뭐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 반컵 채웠으니까 나머지는 일본이 채워줘요 이랬는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도쿄 갔을 때 안 채웠잖아요. 이번엔 채울 수 있다? 조태호 안보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기시다가 방문하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고 양국관 대통령이 이러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라고 생길 정도의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조태용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들이 원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할 거는 같아요. 안 할 거는 같고 경제적인 부분과 군사 안보적인 부분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이제 오는 거는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했어 그게 궁금해서 좀 빨리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크게 봐서 그렇게 했는데 화이트리스트 복원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뭐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명박 정부 말에 한일 관계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 이후에 대선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초반에 되게 냉랭했거든요. 오랫동안. 그때 이제 아베 총리가 방한을 했을 때 청와대 회동을 하고
밥을 안 줬어.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불고기 사 먹고 SNS에 올리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뭐 뒤에 뭘로 돌아왔냐면은 막판에 미국의 엄청난 압박으로 위안부 합의에 밀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이 보통 그래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자기들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자기들이 돈 안 쓰고 우리는 그러면 자 미국이 우리 대통령 가가지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뭐 준 거 별로 없지 않냐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잖아요. 미국은 일본 미는 거예요. 니들이 해결해. 우리가 반대일 때는 거꾸로 일본한테 미국이 받아 뭘 이제 해줘야 될 게 있을 때는 한국을 확 밀어요. 그렇겠죠. 저는 지금은 기시다 총리가 미국한테서 엄청나게 밀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얼만큼 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알아서 해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저도 윤 실장 말에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 제가 여기서 옛날에 음모론을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은 그 음모론까지 가정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기시다. 그렇죠. 기시다. 예, 선거가 있으니까 윤석열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기시다 총리의 선거를 도움을 줘. 그러면 이제 한국에 총선이 있어. 그럼 기시다가 와서 도움을 줘. 제가 이 음모론까지도 민주당은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을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이 음모론에 대해서 좀 약간 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번에 그럼 이번에 와서 모르겠어요. 전향적인 것까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이 아직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락과 어떤 분위기는 만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총선이 나머지 반의 아들을 거기서 한 또 반 정도는 채울 수 있다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음모론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기시다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도 좀 있어요. 뭔가를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여유가 또 생겼거든요. 일본 주류 언론에서 이제는 우리가 뭘 좀 해야 될 때다라는 보도가 이제 많이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미일 동맹이 이렇게 강화되는 속에서 미국의 압박이라는 게 가장 주요한 어떤 요소인데 제가 볼 때는 윤 실장 말대로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한 압박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와가지고 나머지 물컵의 반 채워주면 그 일부라도 채워주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탄력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근데 뭘로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일 정상회담 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첫 공식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일본이 자 우리 7월이나 8월 달에 이거 오염수 방류 안 할게요. 이런 성과를 이끌어내면은 되게 좋은데 만약에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는 듯한.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문재인 정부 말에 나왔던 게 우리가 국제적으로 IAEA하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따라간다라는 식으로. 그치. 그 여기서 똑같이 말할 거예요. 뭐 우리가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용인해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컨대 IAEA에서 문제 없다라고 하고 이 해류가 미국으로 제일 먼저 가고 하는데 주변국에서 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거의 캠페인으로서 나는 불리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 그렇게 그 같은 동일한 기사에 보면은 유리한 것도 나오네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견해를 밝힐 듯하다. 이거는 뭐 거의 이것까지는 하는 것처럼 지금 나왔어요. 보도는 다만 이것만 해도 저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은 약간은 트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뭐 아베 내각까지 포함해서 역대 내각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부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딱 이렇게 이걸 찍어가지고 얘기하면 여당은 조금 또 홍보할 여지가 생기는 근데 거죠. 그런데 이제 교과서나 외교청사에다가 뭐 방위백서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면은 또 비판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회담이에요. 어려운 회담. 한일 정상회담. 자, 1분 남았는데 1분 짧게 윤타짜 저 여야 원내대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나면 이제 완전히 물건을 간 겁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말이라도 있었던 거는 과거보다 좋은 것 같아요. 뭐 쿠킹이 되면은 언젠가 뭐 밥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김차창 들어봐요. 아니, 기본적으로 뭐 마음을 열려면 좀 더 크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그렇죠. 너무 찌질해 보이고. 그러니까 박강원 대표가 된 걸 계기로 이재명 대표까지 쫙 끌어안는 모습까지 가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장타자는요? 내년 총선 때까지는 불가능하다. 총선 끝나고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장타짜 김타짜 윤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